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샤오미에서 만든 초음파 전동 칫솔 스퀘어 X3와 X5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존에 오라이브에서 나온 전동 칫솔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고 양치할 때 진동이 너무 강해서 잇몸에 피도 자주 나고 양치 후에도 통증이 좀 남아 있어서 몇번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했어요. 더군다나 정품 칫솔모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계속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샤오미에서 나온 초음파 전동 칫솔인 스퀘어 X3와 X5를 알게 되었고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본 결과 오라이브 칫솔보다는 진동 강도도 적당하고 아프지 않게 잘 닦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면서 제품을 추천해드리고자 해요. X3가 X5보다 먼저 나온 제품인데 X5는 X3의 개선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제품 간에 엄청난 성능이나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IT볼. 가격의 경우에는 쿠폰 사용이나 할인에 따라 다르지만 X3의 경우에는 35,000원 정도, X5의 경우에는 4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기본 구성품으로만 주문했을 경우에 10,000원 정도가 차이나는 셈이죠. 패키징의 경우에는 X3는 이런 식으로 상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전동 칫솔 본체와 기본 칫솔모 한 개, 매뉴얼로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X5는 상자 모양이 굉장히 예쁜데, 이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덮개도 있고요. 이 안에 양치컵 하나, 이런 손잡이 없는 양치컵이 하나 있고요. 전동 칫솔을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 케이스도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전동 칫솔과 칫솔모 각각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사용 설명서와 각기 모양이 다른 세 개의 전동 칫솔모가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두 제품 간에 엄청난 성능의 개선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패키징하고 기본 구성품의 차별화로 가격 차이를 좀 보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IT볼. 디자인을 보시면 X3는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X5는 블루와 핑크 색상 두 가지가 있어요. 외관을 보시면 X3는 버튼 하나로만 작동하고 X5는 모드 선택 버튼과 강도 조절 버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X3의 경우에는 모드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강도는 정해진 하나의 강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두 제품 모두 마지막에 사용했던 모드를 기억해서 재시작할 때그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둘다네 가지 진동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한 표준 모드, 예민한 치아나 임플란트, 교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부드러운 모드, 앱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미백을 도와주는 모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잇몸이 좀 약한 편이고, 오라비를 사용할 당시에 진동이 강한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세 번째에 커스텀 모드를 사용하니까 피도 안 나고 강도도 적당해서 좋더라고요. 이건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일단 세 번째 모드가 가장 약해서 좋았어요. IT볼. 먼저 나온 X3의 경우에는 분당 31,000L을 진동하고 이보다 개선된 X5는 분당 37,200K를 진동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둘다 사용해본 결과 오히려 X3의 경우가 진동 강도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X5보다 X3가 진동 강도가 약하고 좀 부드러운 감이 있어서 저는 X3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X5의 경우에는 조금 강도가 센 느낌이어서 저는 좀 쓰기가 꺼려지더라고요. 물론 쓰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당한 강도를 원하는 분이시면 X3를 구입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두 제품 다 IPX7 방수 지원을 하고 1000mAh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고요. 다만 같은 용량의 배터리인데 X3는 16일 정도 배터리가 지속된다고 나와 있고, X5는 30일 정도 배터리가 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배터리 효율은 X5가 조금 개선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제가 기존에 쓰던 오라비는 한 4, 5번 정도 쓰면 쓰다가 배터리가 나가서 양치하는 도중에 꺼지는 경우가 많았고, 충전하기도 꽤나 귀찮았는데, X3의 16일 정도도 정말 길다고 생각하고요. 사용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서,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무게는 295g 대 430g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X5는 손에 쥐었을 때 뭔가 묵직한 느낌이 나고요. X3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두 제품에 큰 무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품의 칫솔모의 경우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두 개에 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X3는 칫솔모의 모양이 하나밖에 없고, X5의 경우에는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세 개의 다른 모양의 칫솔모가 있었는데, 추가로 구입하려고 보니까 X5용으로 나온 칫솔모는 아직 없더라고요. 대신 X3의 칫솔모와 호환이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X5용으로 나온 칫솔모를 아직 따로 구매할 수 없다는 건좀 의아하긴 했어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면요. X3의 경우에는 버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서 전원을 켜시고, 켜진 상태에서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모드가 바뀌는 방식이에요. 버튼을 길게 꾹 누르시면 전원이 꺼지고, 다시 켜시면 직전에 사용했던 모드로 작동이 돼요. X5는 버튼이 두 개여서 이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시고, 두 번째 이 길쭉한 모양의 버튼으로 세 단계의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모드를 변경하실 때에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동그란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길쭉한 모양의 이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동그란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모드가 변경이 돼요. X5의 경우에는 진동 강도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모드를 변경할 때에는 버튼을 몇번더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면이 있고요. X3의 경우에는 강도를 선택할 순 없지만, 양치하면서도 나에게 맞는 모드를 손쉽게 변경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어요. 두 모델의 진동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 순 없기에 칫솔을 물이 담겨 있는 투명한 유리컵에 담가서 어느 정도의 진동이 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눈에 확실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물을 튀기는 힘은 X5가 더 강했어요. 아마 분당 진동하는 횟수가 더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전 도개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잘 맞춰서 두시면 서로 호환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X3의 충전 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5V 0.5A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요. X5의 경우에도 충전 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건 역시 5V 0.5A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약간 모양만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X3의 충전독인데 여기에다가 X5를 넣어도 충전은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방향이 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충전은 되더라고요. 가격은 만원 차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솔직히 성능이 엄청 개선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나 외관이 조금 바뀐 거 빼고는 앱에서 사용하는 방식도 똑같고, 딱히 뭐 다른 정보를 더 보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X3를 구매하시더라도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 칫솔을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X3를 구매하셔서 좀 써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이 X5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쓰시다 보면 더 개선된 모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새로운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둘다 제가 기존에 써봤던 오랄비 전동 칫솔보다는 뭔가 칫솔모가 더 이런 식으로 일반 칫솔 모양과 비슷해서 사용하기도 편리했고, 강도도 적당하고, 호환되는 칫솔모도 저렴한 게 많아서 유지 비용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앱이랑 호환되는 점은 뭔가 스마트해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 커스텀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 모드를 수정할 때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얘가 센서를 이용해서 얼마나 양치를 잘하는지 측정해주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과연 정확할지 믿을 만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미백 기능은 솔직히 이게 뭐 화학적이거나 어떤 시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기존 유명한 전동 칫솔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유지비도 합리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전동 칫솔을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입문용으로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두 제품은 엄청난 성능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가격도 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작동 방식, 그리고 구성품 등을 보시고 본인에게 편리할 것 같은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거보다 더 개선된 X7이나 X9이 나온다면 저도 한번 다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존 제품과 어떤 점이 다른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샤오미 숲케어 X3와 X5를 간단히 비교해봤고요. 앞으로도 더 신박하고 신랄한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